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자루소바 이야기입니다. 소바는 잠깐의 시간이 지나도 맛이 변하는 음식입니다. 자루소바 한 그릇을 주문 후 식탁 위에 놓이기까지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 젓가락을 처음 먹었을 때와 마지막 젓가락의 맛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햇메밀로 만든 자루소바 한 그릇이 입속으로 모두 들어가는데 5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좀더 빠르게 먹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양이지만, 육지 위에 찍어 먹고 고명을 곁들여 먹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시간이 걸립니다. 식탁 위에서 5분이 지난 소바는 불어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당 주방에서부터 몸을 불리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5분은 소바의 맛을 즐기기에 충분하니까요. 자루소바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가을 햇메밀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빨리 먹는다는 것이 무작정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말을 하거나 폰을 보거나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그에 비해 가을에 나는 햇메밀의 맛을 느끼는 시간은 찰나의 순간뿐이 안 되기 때문에 5분만이라도 집중해 보자는 거죠. 1. 향을 맡고. 이한 젓가락은 소바만 먹고 메밀의 향과 맛을 즐긴다. 3. 육지유와 같이 먹어보고. 4. 무와 파, 와사비를 한꺼번에 먹지 말고 차례대로 소바와 곁들이며 입맛에 맞는 고명을 선택한다. 사실 진짜 메밀로 만든 자루소바를 맛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밀만큼 왜곡된 식재료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그렇다 쳐도 면색도 맞지 않은 제품이 태반이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햇메밀의 첫 번째 젓가락은 가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입속에서 잘게 부서진 메밀은 코를 통해 뇌에 기억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김치 맛을 기억하듯 메밀국수의 맛도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찮지만 자루소바의 향을 맡거나 고명을 따로 먹는 방법으로 몇 배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먹을 수도 있고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좋지만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